형님들이 이게 그 드라마를 오랜 세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재밌는 일, 또 즐거운 일들이 가끔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면서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? 그건 많죠. 네네. 뭐 저는 그 우리 처음에 한뭐 우리 저 후배 김태형 씨보다 좀 늦게 출발했는데, 네. 저는 90년대 SBS 개국 하다가 S방송 그 개국 하다가 그때 출발했고, 여기는 이제 그 전에 출발했죠. 그 전에는 이제 밤무대에서 노래를 했어요. 아, 네, 그때 노래를. 뭐 스탠드 바, 캬바레.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저 콜라텍이 없고, 네. 밤무대에서 이제 MC도 보고 먹고 네. 살기 위해서.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연극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탤런트 배우로 했죠. 황지 씨도 그 뭐야 김두한인가? 거기서 그 영화에서 아, 네. 봤는데 저기 장군의 아들 1. 그게 네, 뭐, 몇 년대 작품이야? 그게 제가 야, 89년도인가요? 네. 그게 나보다 위대하니까 어디까지 보면. 그 나는 사실 연극을 사실 시작했지만. 뭐전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. 저도 그래. 좋지. 태연이나 마찬가지로 좀 오. 더 거슬러 올라가야 아역 되는데. 아역이요? 네, 아역 어렸을 수준이에요. 야, 한창 선배네. 아, 별 말씀을요. 아유. 내가 연기. 84년도에 그 영화 네. 유진성 감독의 내 사랑장구라는 아, 내 영화로 사랑장구. 네. 데뷔를 했는데, 그때 이제 우리 이제 탑스타가 된 네. 김희애 씨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아.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갈요 때 이제 찍어서 데뷔작이에요. 맞아요. 손창민 씨하고 같이 아니 찍어서 저것도 했잖아. 그 저기 그저 슬픈 뭐 미우 뭐 있잖아 그 영화. 그게 뭐지? 넘어가시고 아 아니 그 영화 아니 있잖아. 여기 얘기를 아니 하다가 그 아니 지금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야. 뭐 이거 네.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어차피 저희는 뭐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방송하는 그럼 이건 프로그램이기 이제 질문의 이제 요지에 따라서 때문에 네. 네. 네, 뭐 맞아요. 바꿀 수도 네, 있는데 난그 근데 영화를 먼저 했다고 어렸을 때. 진짜 오래되신 저 형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제가 듣기로도 형님이 태영이 형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셨던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. 84년도면은 이제 저도 그때 이제 84년도부터 이제 저도 활동을 했다가 84, 5년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때쯤. 근데 그때쯤은 저는 더 어릴 때죠. 네. 태영이 형님이 아니 연년생끼리 어 연년생 아유 이게 뭐 같이 이렇게 나이가 묻어가면 안 되는데. 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그 악역을만 했어요. 제가 네. 전과가 한 400범이 넘어요. 근데 그 전에 MBC인가 거기서 이제 특별 기획된 아마 박종철이라는 게 드라마를 예전에 했는데 거기서 그아그 박종철은 공문하는 지강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. 아 지강이는 이제 죄아벌이고 지강 그 전에 아벌 앞전에 이제 박종철에서 그 고문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네. 강 형사인가? 아 그때 욕 많이 먹었죠. 그래 시작해가지고 맞아요. 얼굴 이미지도 이렇게 우리 생겨가지고. 태사 형님은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굉장히 악역 중에서도 악질 수사관. 네. 그런 거에서 막 이렇게 신문하고 고문하고 거기서 꼭안 빠지셨던 것 그게 같아요. 생활이죠. 이렇게 연기를 저렇게 붙이고 빼고 하면은 그게 오바야 오히려. 맞아요. 자연스럽게 자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서 그때 진짜로 그때 그게 시청률들이 꽤 괜찮았던 프로들이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지금이야 뭐한 10%만 넘어도 와막 아, 이러는데 그렇죠. 그때는 30% 정도 안 넘으면 아, 맞아. 뭐 그건 맞아. 저기 인정. 어디 가서 뭐 명함도 시청률 못 내밀죠. 그런 시절이었잖아요. 네, 시절이었어요. 예. 그래서 맞아요. 네. 뭐 미니 시리즈 같은 거 해갖고 뭐 10대 나오고 그러면 조기종 형하고 막 맞아요. 그랬었어요. 그때 조기종이 예. 많았어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래.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이후로 이제 그 여기 태영 씨가 얘기했듯이 저걸 했지 이제 그 지강헌 죄아벌의 지강헌이 네. 나오고 그 홀리데이. 유전무죄라는 그 근데 참그 역할을 할때와 그냥 그 역할에 빠지니까 눈물이 나더라니까. 몰입이 되니까. 아, 몰입이 되니까. 저는 이제 그 제가 뭐 오래도 했지만 그 이제 산 넘어 남촌에는 이라는 맞아요. 드라마에서 최대식. 대식이 역할에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행사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한 여인만을 오매분방 사랑하다가 간다. 가장 친한 친구에게 홀딱 뺏겨버린 비련의 멜로디 국민노총각 대식이 인사드려요. 이러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네. 그때 그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신인 때 그러니까 뭐 이제 방송사의 신인 때한 90년대 초로 때그 당시 아뭐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
조포, 뭐 앞당 쪽 이쪽은 다 전라도 사투리 있어. 네. 맞아. 거의 이제 거리의 남자. 검사, 정치, 뭐 이런 어떤 저 하이클래스 쪽은 다 경상도 사투리나 서울 말을 써. 네, 그죠? 맞아. 이제 그러셨어요. 네, 그렇지.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지의 접근 들어서고 97년에 들어서고 서서히 지나면서는 이제 경상도 쪽에서도 이제 막 조폭들 많이 나온 영화가 막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한 번도 우리 충청도를 무대로 한 이렇게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.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. 네, 그게 예산에서 촬영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네. 제가 고향이 공주예요. 바로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행정구 역사로는 이제 붙어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사투리가 오리지널이잖아요. 이제 뭐 바로 옆 동네니까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사투리를 좀 기회가 온 김에 아, 충청도 사투리를 좀 제대로. 근데 보통 제 조금 못했던 게 아무리 그 길이라고 하더라도 충청도 그러면 전부 다 해슈 안 해슈 막 이것만 해요. 맞아요. 네. 그거 유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. 근데 되게 거슬리거든요. 우리 들을 때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리지널을 이제 하자.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배도환 씨, 제 친구들만 그러더라고요.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특강. 네. 충청도 사투리. 그래서 뭐 지금부터 이제 충청도로 저는 좀 가볼까요? 좀 짤막하게 한번 좀. 아니, 이제 원맨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. 네, 원맨쇼 해봐. 이제 이렇게 저기 인터뷰 하면서 말이요. 네? 뭐 그 섞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. 맞아요. 그리고 충청도는 절대 유유만 하는 게 아니오. 아유, 환장하겠네. 이제 그 특유의 그게 네,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사랑도 많이 받았고 네. 또 그 이제 왜 좀 여인한테 이렇게 치임 부침 받고 치대고 막 그러면은 좀 안 동정이 가고 그러잖아요. 예, 그리고 또 꽤 전원 드라마 치고는 꽤 뭐, 롱런한 드라마고 예, 많이 네네. 봐주시기도 네, 했고. 맞습니다. 예, 네. 그때 고정으로 한 몇 년에 하신 건가? 한 4-5년 정도. 맞아요. 4-5년 그 한 프로만. 여러분 참고로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태용 씨가 KBS 공채 15기 탤런트세요. 네. 참 들어오기 힘든 공채생 생활도 다 마무리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. 참 그때 산 넘어 남촌이란 드라마 하면서 이렇게 짝사랑했던 배우분이 노현희 씨 아닌가요? 아니요. 그건 대추나무 때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네. 저는 정정아 씨라고 정정아 씨. 얼마 전에 결혼했죠. 정정아 씨. 아, 그렇구나. 씨. 약간 몸이 좀 이렇게 좀 그래서 네? 이렇게 그 애인 역할인가 그때 어떻게 결혼을? 아니 이게 나도 그 동네 동 네. 동생이죠 말하자면 아.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네. 그러니까 종갓집에 며느리 들어가요. 아 그렇구나. 가장 친한 친구가 하고 이제 결혼한. 근데 저는 이제 매일 그 이제 그 난 좀 없고 그냥 열심히 소철은 일해서 살아가는데 우직한 네, 청년의 네. 모습. 근데 네. 이제 사랑을 한번 잃어보려고 진짜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네. 그때. 그렇게 참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. 참 이렇게 연기자로서 정말 진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또 연기자 김태용 씨였다. 그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좀 들었었는데 참 지금은 이제 그만큼 세월이 또 흘렀잖아요.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때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쉬움도 많이 남고 좀 더 여기서 좀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내가 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. 후회되지. 예,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고태산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 속에서 그런 생각이 좀 나는 이제 드나요? 뭐 여러 뭐 역할을 다 했지만 누구나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좀 해본 게 없어요. 지금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후회만 남아요. 그래서. 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뭐 70까지 10년을 봐서 뭐뭐 네. 뭐 지금은 59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 마지막에 진짜 역할 하나 맡아서 진짜 온 힘과 네. 정열과 열성을 쏟아가지고 영화는 영화 아니면 거기서 아주 올인을 해서 네. 마지막까지 네. 한번 이제 연기자가 배우가 이저 퇴직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대신에 퇴직이 없잖아요. 이 건강을 해내 건강하지 않으면 맞아요. 그 선택을 맞아요. 못 받잖아요. 맞습니다. 몸이 아프면은 뭐 누가 그 역할을 주나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한다면 아무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서 마지막 작품이라도 뭐라도 한번
이제 힘을 딱 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가지고 아 고태산 네. 하면 그냥 야 그 작품 뭐 네. 예를 들어서 용의 눈물 하면 또 유모라는 사람이 또 생각나잖아요. 네, 배우 그렇죠. 중에 네, 네. 그런 작품 또 노래는 이제 히트곡을 내야 되겠죠. 그렇죠. 히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저 히트하기가 참 힘들잖아요. 맞아요. 100만 200만 네. 가수가 한 제 생각에는 50만 요새는 또 50만보다도 한 20만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. 네? 이제 네.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. 맞습니다. 모든 게 그렇겠지만 참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. 네. 화이팅! 네. 화이팅! 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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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리 또 이 다재다능하신 이 두 분 형님께서 또 음반을 또 내셨어요. 음반을 또 음반 작업 언제 하신 거예요?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. 아, 그 음반을 이제 제가 이제 한 22년 됐거든요. 어우, 오래되셨네요. 예, 네. 한 22년 됐는데 그 쿵야라는 노래가 있어요. 쿵야. 예, 쿵야하고 네. 그 2집에 이제 1집에는 쿵야 한 곡만 내요. 네. 예, 뭐 이렇게 여러 곡 안 내고 뭐 기성곡 그렇죠. 같은 거 뭐 깔려봐야 네. 뭐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쿵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2집에는 사랑을 줘 봐. 3집에는 내 사랑 정심아. 그래서 정심아는 이제 저희 와이프 이름인데 네. 그래서 그 3집까지 내고 근데 이제 풍야 노래를 이제 그걸 다시 네. 편곡을 해서 네, 네. 지금 이제 우리 김태형 씨하고 듀엣으로 하려고 듀엣으로 네. 네, 그게 아. 이제 옛날에는 그 KBS 뭐 그 아침 드라마에서 네. 그 저 김병세라는 그 저 탤런트가 연기자가 이렇게 많이 불러줘가지고 하여튼 그때 컬러링이 제가 2위였어요. 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? 1위가 이제 장윤정의 어머나였고 네네네네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그 이제 PD 감독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아,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태형 씨가 야 형 그거 한번 저 우리 다시 한번 저 편곡을 해서 한번 멋들이게 한번 하자 네. 앞부분 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 친구가 노래를 잘하거든. 네, 그래서 네. 그, 아, 네 얘기가 맞구나. 일리가 있다. 네. 그래서 그 이제 곡 쓰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자. 네. 그런데 이제 스타트를 하는 단계니까 네, 네. 요게 한 달 걸려요. 그렇죠. 한 달 걸려서 그렇죠. 우리 듀엣으로 하면은 네. 뭔가 한번 해보자. 네, 노래라도 남겨야지. 맞습니다. 뭐 네. 인생이라는 게 계속 끝까지 뭐 200살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자 그러니까 얘가 네. 이제 태형이가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네. 그래서 이제 낼 겁니다. OBS.